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개선 흐름과 물가 둔화세에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한은의 빅데이터 기반 소비 패턴 분석과 전망 보고서는 7월 말 현재 재화 소비는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서범석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민간 소비는 2분기 소폭 둔화한 뒤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소비자 물가는 향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